창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일은 창업 실행에 있어서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아이템 찾아 산만리, 아이템 찾아 중국, 아이템 찾아 일본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데요. 그냥 여러분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수록 유용한 창업, 알류 창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창업 도우미를 자청하겠습니다. 제가 하냐고요? 아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입만 떠들고 진짜 전문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김상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우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 전문가분이 나오셨습니다. 김미영 기자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 아이템. 창업 시기별 흐름과 유행, 시장 변화와 소비자 관심도 등 아이템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데 아이템 선정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창업 아이템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소장님, 괜찮은 아이템. 예. 도대체 이거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괜찮은 아이템은 뭐 요즘 보면 사람에 따라 좀 많이 다르는데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아이템은 일단 돈 많이 버는 아이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요즘 드는 생각은 오래 살아남는 장수 아이템. 아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좀 남보기도 그럴싸하면 좋겠다. 뭐 명함 내밀기도 좀 괜찮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으면서 깨끗하면서 그러면서도 알토란 피 같은 내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적어도 직장생활 버는 것보다는 연봉보다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세상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아이템이 없죠. 그렇죠. 그런 아이템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아이템. 제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공식이 있어요. 힘들수록 돈 많이 줘요. 쉽다, 편하다라는 건 돈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제일 많이 줬던 아르바이트가 뭔지세요? 네. 가스 배달이었어요. 아, 저 영안실에 시체 닦는 이런. 그거는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고 한 번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괜찮은 아이템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먼저 그 창업자들이 창업해 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네. 아, 유행 아이템이 뭐지 이렇게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한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바로는 네. 한 3만여 종의 업종이 지금 창업 시장에 예,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합쳐도 3만여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네. 딱 하나 맞는 거 찾기란 네. 좀 쉽지가 않은 그렇죠. 일이고요. 이게 또 폐업하시는 분들도 90%에 입박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몸소 또 체험하셨으니까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의 생존율을 가지고 네. 사실 우리가 아이템을 결정을 하고 네.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너도 나도 이제 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을 찾다 보면 그런 아이템들은 또 경쟁에 치열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단은 쉽고 어렵고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이템 이거 괜찮다라고 평가하려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돼요? 물론 뭐 이 창업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은 좀 차이가 있을 수 네.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절의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네. 일단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정도 벌 수 있지?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죠. 내가 1억 벌면 EV자 200만 원 정도 버나? 300 정도 버나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템 평가하는 기준에 가장 모든 아이템의 수명은 저는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구매해보고 네. 만족도가 괜찮은가? 반복 구매를 계속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는 그런 유의 아이템을 운영하는 창업자들이 네. 과연 만족해하는가? 이거는 그냥 운영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수입도 짭짤하고요. 뭐 이런 네. 운영자 만족도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판단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률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은 저는 망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템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한번 아이템을 평가한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창업을 이제 아이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순서가 있습니까? 네. 아이템 정하는 순서가? 그 창업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 절차 자체가 아이템 네. 그 검증 절차 역시나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실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의 네.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좀 다양하게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보라고 하면 요즘 뭐 인터넷 워낙에 발달되고 네. 스마트폰 뭐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정보 쉽게 예, 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분기별로 자주 열리는 창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 가셔서 요즘 핫한 아이템이 뭔지 가장 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문가가요? 무료 상담해 주는 전문가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나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잘 안 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꼭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뭐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요즘 이제 온라인 카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여서 이런 그 과정을 같이 밟아가는 것도 시행착오를 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치 되겠습니다. 마치 취업 스터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업 스터디와 같은 거죠. 네. 그 취업할 때 그 마인드로 애절하게 정말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 마인드로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2의 취업이지 뭐. 그렇죠.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요거 빠뜨리면 그냥 망하는 거야. 뭐 뭐하러 창업해? 그냥 그 돈 바닥에 딱 버려. 맞습니다. 뭡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시장에서 줄 선 가게보다 팔이 날리는 가게를 열심히 보면서 오히려 저 집은 왜 팔이 날릴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모든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이 아이템 이렇게 하면 장렬하게 망할 수 있다. 그 장렬하게 망하는 요소가 뭐지? 저는 이거 찾기에 골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창업을 직접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요. 50군데에 자기가 이 하고자 하는 그 창업 아이템에 50군데에 잘 되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을 보고 평가를 하고 왜 잘 될까를 고민했대요. 5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에 가서 분석하기보다는 그렇죠. 안 되는 집에 가서 왜 안 되는지 봅니다. 예. 야, 이거 중요하네. 그래서 안 되는 집에 딱 가면 야, 나는 저 주인처럼 저런 인상을 하면 안 되겠다. 네. 야, 저런 입지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아, 저렇게 2층 들어가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뭐 이런 안 되는 가게에 대한 실패 사례 분석만 잘해도 나는 아, 맞아. 이건 피해야 되겠다. 이건 피해야 되겠다. 그럼 그중에 최선의 아이템 아니면 최선의 아이템이 뭐지? 이런 걸 좀 좁혀가면서 아이템을 정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창업자의 나이별, 뭐 성별별, 뭐 아이템, 잘 맞는 아이템 이거를 어떤 아이템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이템 결정할 때 네. 그 나이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게 그 수요층과 비슷한 연령대의 창업자가 아이템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들의 뭐 니즈와 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누구보다 좀 한 발짝 앞서서 그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맞춰서 창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연령 창업자 연령도 중요하지만 창업자 스타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영업형 스타일일까 관리형 스타일일까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영업형 스타일이라면 뭐 팔방미인처럼 어떤 아이템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관리형 스타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영업 가치를 높이지 않아도 알아서 손님들이 와서 지갑을 열어주는 뭐 전업사, 편의점, 아니면 철물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와서 필요한 거 딱 사면 그렇죠. 예, 필요한 아이템들. 이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창업 아이템 선정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겠다면 좀 이런 전문가 집단들하고도 필터링을 통해서 이 아이템이 나에게 궁합이 맞는 건가? 네. 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대에 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뭐 내 성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선정을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 가게가 있어야 창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지에 따른 아이템 선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상권에 따라서 네. 좀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권을 크게 다섯 개로 이제 분류해보자면 네. 역세 상권, 그리고 오피스 상권, 대학로 상권, 학원과 상권, 그리고 주택가 상권 뭐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소비층이기 네. 때문에 이 전문 음식점이 특히 좀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이러면 카레면 카레 뭐 이렇게. 네. 그러고 이제 음식에 사실 이제 맛에 대한 그 기준치가 좀 높기 때문에 높아요. 네. 그래서 음식의 질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은 좀 더 높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초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거 뭐가 있습니까? 요즘 창업자들 사실 고민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네. 이제 최저임금 인상되고 또 이제 임대료는 사실 떨어질 기미가 없고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운영자분들이 뭐 인건비, 임대료 다 오르는데 이제 정작 안 오른 건 내 매출과 내 인건비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웃지 못할 농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비용을 줄이고자 1인 창업, 1인,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업, 그리고 이제 사람을 두지 않는 무인 창업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점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오스크 다 도입해서, 다 예, 직원 없이 다 이제 주문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영업자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계 하나 두면 아무래도 주문받고 결제하는 인력 한 사람을 뭐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 맞아요. 근데 1인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건비를 자꾸 줄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도 걸리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 네. 운영자들은 좀 편의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함이 있죠. 그 젊은 층은 물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주문하고 네. 결제하는 시스템에 어려움이 네. 없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일단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있어, 부분에 그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계세요. 이거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제가 최근 그 로봇 카페 이제 시연회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네. 로봇이 만드는 이 카페가 커피. 과연 커피 음료들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게 시간당 한 90잔 정도 만들어내고 뭐 이게 또 시스템이 바로 못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갑게 보관을 했다가 주거나 따뜻하게 보관을 했다가 주거나 뭐 이런 시스템까지 돼 있고 원격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운영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아무래도 좀 높은 뭐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카페의 이제 그 창업도 과거에는 단순히 뭐 음료를 마시거나 책을 보거나 뭐 그런 형태의 카페였다면 네네. 좀 이제 여럿이 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놀거리가 있는 네네. 아이템의 카페들이 좀 좋은 네네.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뭐 VR 카페나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탈출 카페. 방탈출. 예, 그리고 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요즘 이제 그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는 슬라임 카페도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기념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콘텐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더욱 매력적인 VR 테마파크인데요. 이곳은 VR을 통해서 엑사이팅한 모험, 환상, 그리고 VR 게임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재미와 환상을 제공하는 VR 테마파크입니다. 일평균 1,5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몰입도와 재미의 강화를 위해 뛰어난 영상미는 기본. 각각의 게임에 스토리텔링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덕분에 단순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진짜 같은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바람이나 진동, 기울기 등 물리적인 효과까지 더해져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일단 한국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진짜 제가 여기 이 공간에서 들어가서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실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체험할 수도 있고 아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나온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도전을 할 가치가 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 개발을 했던 회사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의 트렌드에 접근이 되게 쉬울 수 있었고요. 만만치 않은 초기 자본. 리스크를 감당하고 안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도전의 가치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도전의 가치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단순 유행이 아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기에 할 수 있었던 선택. 과연 그 도전의 가치는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서 만나본 매장은 백화점 내에 입점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VR방들은 이제 주요 상권에 있어서 이제 단독점 형태로, 독립점 형태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보신 VR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네. 백화점 입점을 해서 이제 백화점 오시는 고객들까지 네. 흡수할 수 있는 네. 접근성이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화점들도 이제 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을 흡수해야 되는 네.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윈윈 할 수 있는 네.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VR방 지금 아까 보면 금액이 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얼마나 들고 그리고 투자 대비 얼마나 수익이 나오나요? 뭐 제가 VR방이 홍대에 처음 생긴 게 한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30평 기준으로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원 내외 보통 1억에서 1억 2천 네. 점포 비용은 뭐 1층에 오픈할 리는 없기 때문에 네. 점포 비용 하면 3천 내외 이 정도죠. 네. 그래서 싸게 하면 1억 5천, 좀 들어가면 뭐 2억이네. 그래도 생각만큼 비싸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그 정도가 많았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그러니까 PC방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 VR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는 거의 4억 5억까지 투자 비용이 됐거든요. 네. 문제는 이 VR방이 초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오픈 초기에. 그래서 보통 한 홍대 매장들 같은 경우는 VR방 하나당 매출액이 평균 최소 3천만 원 이상. 우와! 3, 4천. 근데 수익률이, 우리 음식점 수익률이 지금 매출액 대비 거의 20%가 안 되는 매장이 네. 태반인데 네. VR방 수익률은 최소 매출액 대비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서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 뒤에는 별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VR방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만 담보가 된다면 창업자들을 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핫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정말 민감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를 알고 내가 대상으로 할 사람을 알고 내 성향을 찾아서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걸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 아이템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디셀러. 뭐 그냥 영원히 갈 것 같은 거. 예, 예, 삼겹살 예. 같은 거 뭐 이런 거. 저는 창업 아이템 중에서 스테디셀러 아이템의 유형이 네. 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꾸준한 네.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 정육점 하신 분들은 가족들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형제들이 다. 아니면 친구. 그럼요. 그 형제들한테 추천한 아이템을 돈 안 되면 추천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힘들긴 해도 이거를. 그래서 저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딱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정말 꿀팁이에요. 아, 그럼요. 예, 예 아주 중요합니다.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수 아이템이 어떤 건가? 우리 동네 10년 이상 된 장수 아이템, 20년 이상 된 장수 아이템은 어떤 건가? 이런 시각도 한 번씩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유명 국수집. 이곳은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들른다는 전설의 맛집입니다. 오랜 내공이 담겨져 있어 그 맛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인생국수.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도 많이 들고 뭐. 이 국수가 쌈나쁜 나와야 되게 맛있어요. 네? 국물이 시원하고. 오래된 가게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자주 옵니다. 세월이 지나도 늘 한결같은 맛. 국물도 시원하지만 이제 국수의 정점을 찍는 맛의 포인트는 바로 이 쫄깃한 면발입니다. 그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 수십 년을 하루같이 고군분투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권옥일 사장입니다. 제가 2대째니까 한 70년이 넘었네요. 벌써. 이제
우리 아들까지 하면은 100년이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만 뽑아내는 공장에서부터 시작해 국수를 만들어 파는 가게까지 3대째 이어나가는 국수명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곡불을 사용해서 혼합을 해옵니다. 내 혼자만 쓸 수 있게끔. 그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직접 국수를 생산해 늘 최고의 맛을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동안 항상 요 오른손으로 반죽에 이 감을 잡기 때문에 오른손만 알지 왼손도 몰라. 어때요? 지금 잘 됐나요? 잘 됐죠.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반죽 비율, 늘 한결같은 맛을 낼 수 있었던 건 그 섬세한 차이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아무리 국수가 잘 팔려도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만든다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이라는데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게 이렇게. 그래서 모든 국수는 숙성을 해야 돼. 반죽에서부터 숙성을 하다 보면 면이 찰기지지. 미리 국수를 썰어놓지 않고 주문즉시 만들어내는 것도 장수의 비결. 어떤 그 식감이 도돌도돌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꼭 눌러준다고. 그런 라면처럼 꼬불꼬불해졌죠. 그러면 여기에 삶아도 입에 들어가서 식감이 일자로 그냥 쭉 들어가는 것보다도 또 다른 우리가 느낌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맛. 오랜 내공으로 남들과는 다른 국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집의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좋은 재료들입니다. 정직하게 만든 맛은 결코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죠. 수십 년 반복해 얻은 감각으로 고집스럽게 지켜낸 맛. 변치 않는 맛을 위해 드리는 노력이 장수하는 아이템의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업종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그 연구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면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여행이 뭐냐면 식객이라는 그렇죠. 만화에 예. 나온 음식들을 한번 먹으러 돌아다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집이잖아요. 그렇죠.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장수할 수 있는, 노포들이 장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템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그 100년 노포에 선정된 네. 가게들을 보면 이제 뭐 독특한 아이템, 네. 뭐 갑자기 없던 게 이렇게 확 나타난 아이템은 아니고요. 이런 노포들의 그 아이템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아이템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좀 녹여내서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통 서민들이 한 가게를 차려서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게 사실 소망인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가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소개하셨던 네. 이 100년 가게 프로젝트 분명히 의미는 있는 일은 맞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은. 근데 한편으로 저는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100년 가게, 30년 이상 가게들 모아서 100년까지 가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년 가게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가게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까 아버지의 그 가치를 그대로 자식이 이어받듯이 저는 그 음식점이든 판매업이든 오래된 가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오래 살아남는 정신 이 부분을 자기의 표부채에게 얼마나 그대로 100%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느냐. 이런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장수 가게를 만들어내는 이런 토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창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남들 시선을 너무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한테 가장 맞는 아이템, 나한테 적성에 가장 잘 맞고 그리고 그 수요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조사, 시장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 수익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아이템은 사실 사기인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않고 자기 자금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린다면 아이템을 잘 잡았다고 성공이 90% 이상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즉 아이템 결정 변수가 창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최소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자 입장에서도 아이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가 결혼할 때 100%하고 결혼한 분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맞는 아이템 100%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 이거를. 그러니까 50% 정도는 맞는데 나머지 50%를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네.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궁극적으로는 이 성공 창업자로 가는 하나의 첫 계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이템이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것에 의존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보세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정당한 경쟁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공기체육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겼어. 이게 잘 됐어. 제발 부탁인데 그 아이템 훔쳐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근처에서는 한번 알겠잖아 서로가 그건 아니죠. 근데 이 근처에 몇 개가 생긴다니까. 아 저 우리나라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브랜드만 다르다고 해서 있는 대로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편의점 4만 개, 5만 개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결국은 공식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공깃집이 한 5개가 생겼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빵 들어서 5개 가망해.